MB 선수 인터뷰 관계로 후반전 시작 약간 좀 청결 없게 전해드리지 못한 사과의 말씀드리겠고요. 후반 이제 3쿼터 시작한 2분 정도 지났는데 김효범 선수의 득점만 유일했고요. 곧바로 이재도 선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또 KT는 3쿼터 시작하자마자 괜히 침체기가 있다가 또 저희 중계가 돌아오니까 또 득점을 하는 장면이네요. 그러네요. 3쿼터 2분여 만에 득점 올리면서 55-43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피스. 파울이 선언됩니다. 아, 지금 공격자 반칙이에요. 그렇습니다. YG 선수가 이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제 팔을 썼기 때문에 공격자 네.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부산 KT에서는 이광재, 이재도, 조성민, 김현민, 고든 선수가 뛰고 있고요. 전주 KCC는 라이온스, 송교창, 이현민, 와이스, 김효범. KT 입장에서는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뛰는 이번 쿼터에 어느 정도까지 4쿼터 전까지 점차를 좁히느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점차를 좁히기 위해서 KT는 수비할 때 또 올쿼터 프레스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KT의 공격입니다. 이재도. 레리 고든 스크린 거러드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안쪽 들어갑니다. 조성민이 빠져나와서 잡습니다. 낮은 패스가 이광재까지. 석점포 이광재. 네, 지금도 조성민 선수가 또 욕심부리지 않고 이광재 선수를 잘 봐줬고요. 네. 그렇게 이광재 선수, 조성민 선수가 살아난다면 KT는 더욱더 무서운 공격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원주동부가 뭐 기록적인 시즌 만들었던 2011-12 시즌에 이광재 선수의 활약, 그 활약과 그 폼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KT도 조성민과 이광재라는 가공할 만한 쌍포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슈터 두 명을 보유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다시 속공으로 득점 올리는 이재도. 결국 전주 KCC가 작전시간 요청합니다. 부산 KT가 7점 차까지 점수차를 좁혔습니다. 네, 15점까지 벌어졌던 점수차가 이광재 선수의 3점 슛, 또 이재도 선수의 속공으로 어느덧 7점차까지 좁힌 모습입니다. 3쿼터 들어서서 이 전주 KCC는 김효범 선수의 득점만 유일했는데 반면에 부산 KT에서는 지금 7득점 올리면서 점수차를 좁히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두 팀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훈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선수가 한 명인 KT가 지금 3쿼터에서만 밀리지 않다면 4쿼터에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한번 경기 오늘 해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면요. KCC 입장에서는 이번 쿼터는 벌려야 되는 쿼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3쿼터에 자칫 멈칫하다 보면 4쿼터에 오히려 좋은 분위기를 KT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KCC는 외국인 선수가 두 명 다 코트에 있을 때 반드시 안정된 경기력을 점수를 더 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5-48의 스코어. 아, 지금 3분 정도가 지난 3쿼터인데 KT의 공격의 이 흐름이 상당히 좀 거세게 가고 있고 추승경 감독이 빠르게 좀 작전 시간을 요청하면서 끊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추승경 감독의 2년차 시즌인데 지난해는 홈에서 정말 최고였습니다. 뭐 시즌 막판에 뭐 12연승, 13연승 달려나가면서 리그 정규 시즌을 마쳤고 그런데 올 시즌은 홈에서 지금 단 1승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승률 0이 잘못 나온 건지 알았거든요. 네. 아직까지 홈에서 승이 없는데 나밋, 에밋, 에밋 선수의 행보 스텝을 적극 활용하는 선수 앞뒤로 뛰는 건 뭐 여전히 문제가 없는데 좌우로 움직일 때 통증을 느낀다 그러고요. 24일 LG전부터 정상적으로 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앞뒤로 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좌우로 뛸 때 문제가 있다.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농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스텝을 요구하기 때문에 앞뒤 좌우 이제 수비할 때 또 에미 선수는 또 현란한 스텝을 자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네. 체중을 실기에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주 KCC의 공격입니다. 리얼 라이언스 김민구에게 이현민, 이재도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동료 선수도 바라보고 있어요. 안쪽 넣어줍니다. 와이스 다시 외곽으로 라이언스에게 안으로 패스! 득점 실패! 자유투 투샷! 지금도 이현민 선수가 노루 패스로 라이언스에게 굉장히 잘 꽂아줬거든요. 네. 아, 최근에 김태수 선수 노루 패스도 그렇고 이 선수들 좋은 패스, 가드들의 좋은 패스도 농구 팬분들을 정말 뜨겁게 만들고 있어요. 꼭 저렇게 득점만 해야 좋은 장면이 아니라 저렇게 좋은 패스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네. 관중들의 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여담이긴 한데 지난 서울 삼성과 전주 KCC 경기도 이거 전주 실내가에 실관을 펼쳐졌는데 그날 경기에서는 라틀리프 선수가 패스 주고 나서 이 노루 패스 안에 척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중계를 봤거든요. 네. 공 주고 나서 얼굴 돌리면서 속였어요. 근데 수비하던 김지우 선수 속았습니다. 그게 아마 김지우 선수니까 속았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아, 피스를 흘려요. 다시 반칙 선언됩니다.
래리 고든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오늘 래리 고든 선수도 워낙 많은 시간을 지금 뛰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지칠 것 같아요. 네, 고든 선수 지금 파울이 4개거든요. 네. 네, KT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좀 무리해서 뺏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낸 걸로 보이네요. 결국 개인 맞칭 4개인 고든 선수를 박상호 선수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외국인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또 KT가 얼마나 3쿼터를 또 잘 해줄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선수 5명 대 국내 선수 3명, 외국인 선수 2명이 뛰고 있는 KCC와 KT의 맞대결입니다. 오히려 짜임새나 팀워크는 외국인 선수가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플루터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똘미따툼 와이스 박상호 공 나가요. 공격권 KT. 지금은 박상호의 힘이 또 YG 선수를 이겼네요. 사실 국내 선수들끼리 뛴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아마 최강전에서 저희가 봤잖아요. 국내 선수들끼리 뛰었을 때도 확실히 좋은 경기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자랜드도 인천에서 삼성을 상대로 4쿼터 막판 외국인 선수 없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현민입니다. 이제도 돌아나왔어요. 스크린 걸어줍니다. 빠져나온 조성민 돌아섭니다. 앞에는 김여범. 올라갈 때 조성민 다리 맞고 나갑니다. 지금 김여범 선수가 굉장히 재치 있게 또 손질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사실 김여범 선수가 이 모비스에서 떠난 이후에 수비가 좀 약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KCC가 지금 또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네, 고참인 김여범 선수가 또 굉장히 솔선수범으로 또 꾸준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주 KCC 인바운 패스 라이언스에게 높게 내줬습니다. 더블 팀 들어왔어요. 외곽 김여범까지 석점 뒤척지 올라갑니다. 불밤 라이언스 인바운드 시도 공격권은 KT. 아, 판정이 바뀝니다. 다시 계속해서 전주 KCC의 볼을 선언을 했어요. KT 입장에서는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약점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네, 저렇게 공격 리바운드를 재차 허용하게 되면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김현민 선수가 쳐내면서 나갔다는 얘기였군요. 김현민 선수는 외국인 선수랑 같이 떠서 싸울 생각을 하기보다는 박스아웃을 해서 본인이 조금 더 많은 스페이스를 차지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네. 와이스 박상호의 수비. 와이스 치고 들어가요. 올렸습니다. 득점 실패. 자이트 투샷. 아하, 이렇게 되면 팀 반칙 4개째. 다음 파울부터는 모든 수비자 반칙에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56-48의 스코어. 선수 교체 김여범 선수 빼주고 송교창을 투입하고 있는 최승용 감독입니다. 다시 코트에 들어온 송교창.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YG 선수도 좀 일시 대체 선수로 왔지만 지금 경기 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국내 선수만 있을 때 본인이 좀 경기 감을 끌어올리는 것도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겠군요. 두 번째 자유투입니다. 두 번째 성공. 부산 KT의 공격 반패스 이광재 빠져나왔습니다. 정면에서 김명진 우중간에서 직접 쏴요. 돌아나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는 와이스 다시 반칙. 아, 박상호의 파울. 이렇게 되면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너무 일찍 KT는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네, 조금 이렇게 파울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쉬운 장면입니다. 57-48의 스코어에서 다시 와이 선수에게 자유투를 내주겠고요. 아, 이제는 파울 관리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산 KT인데요. 지금부터의 수비자 반칙은 모두 자유투를 주게 됩니다. 조동현 감독 10개 구단 중에 가장 어린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네, 워낙 지금 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흰머리 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정말 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조동현 감독의 이 화면이 많이 잡히는데 굉장히 네, 아쉽네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지난 시즌보다 어찌됐건 2년차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 해왔겠습니다만 첫 단추부터 이 다니엘스 선수가 사실 그 골밑에서 핵심이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또 조동현 감독이 또 굉장히 작년 시즌이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올 시즌 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시작부터 굉장히 악재가 많이 겹치는 KT입니다. 박상호가 건너왔습니다. 조성민에게
왼쪽 코너 석점 불발. 사운드 라이온스 천행공 김현민 다시 뺏깁니다만 박상호가 공 따냅니다. 짧게 빼줬어요 김명진. 아, 골밑까지 다가왔습니다만 득점 시도하지 못합니다. 반패스 조성근에게 이현민이 반칙으로 끊습니다. 팀 반칙 두 개째. 이현민은 팀 파울 세 개째입니다. 아, 개인 반칙 3개째입니다. KT는 조성민 선수, 이광재 선수가 같이 뛸 때 조금 부지런 움직임으로 좀 외곽 찬스를 좀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골 밑에서는 굉장히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성민 선수랑 이광재 선수가 좀 살아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KT의 농구라고 한다면 슈터들이 좌우로 좀 길게 빨리빨리 달리면서 외곽에서 좀 공격하는, 그렇죠, 이런, 네, 좀 많은 달리면서 외곽을 노리는 농구들을 많이 했던 팀 아니겠습니까?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톱니바퀴 같은 움직임으로 외곽 찬스를 많이 보는 게 KT의 장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상호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광재 베이스라인 쪽에서 던집니다. 득점! 이광재! 아, 어려운 동작에서 득점을 올렸어요. 지금 저 슛은 거의 이광재 선수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예전엔 자주 보였던 장면이거든요. 네. 저런 장면을 코트에서 좀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5년 전, 5시즌 전 이후에 계속 이광재 선수가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만 부상으로 신음하면서 본인의 기량을 코트에서 만개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잦은 부상으로 본인이 좀 컨디션이 올라갈 만하면 아프고 그랬었는데, 네, 또 이렇게 코트에서 또 오랜만에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전주 KCC의 공격이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라이온, 네, 선수가 방심하고 있다가 또 김현민 선수에게 제대로 블락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광재 선수 거의 뭐 약간 몸이 기울여지면서 던진 공이었습니다. 반칙 없이 수비를 해야 됩니다. 김현민 선수 개인 반칙 3개예요. 왼쪽 코너 중심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현민. 박스아웃. 이렇게, 그렇죠, 김현민이 리바운드를 잡아놔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저렇게 공격자를 등 뒤에 두고 잡으면 점프도 많이 뜰 필요 없거든요. 본인이 좀 체력도 세이브할 수 있고요. 이광재 치고 들어갈 때 송교창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박상호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이 리오 라이언스 선수 밖에 두고 잡게 되면 본인 앞에 공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굳이 같이 싸워서 공중 싸움이 나면 국내 선수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저, 네, 김현민 선수처럼 박스아웃을 잘한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을 캐치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김현민 선수는 87년생, 올해 이제 30살이고요. 아, 와이스 선수 손에 걸렸어요. 아, 지금 이게 뭔가요? 5초를 위반이었나요? 아, 그렇군요. 지금 5초를 위반이 되면서 5초 안에 인바운드 패스를, 라인 바깥쪽에서 보내는 패스를 해야 되는데, 에, 5초가 지났기 때문에 KCC의 공으로 다시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구 낮게 와이스. 국내 선수들 바라봤습니다. 빠져나온 에릭 와이스. 박상호 앞에서 다음 패스 연결. 신명호 막아 세웠어요. 블락샷 박상호! 공 따라하는 부산 KT입니다. 이광재가 박상호에게 열린 상황에서 김민구를 제치면서 득점 올리는 박상호. 지금은 박상호 선수가 수비에서 또 좋은 모습 해주고 본인이 공격도 마무리하는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좀 공수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야 부산 KT가 본인들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상대 외국인 선수가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네, 조금 더 한 타임 빠른 템포로 갈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릭 와이스. 박상호. 와이즈가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하기로 라이언스 손 맞고 나갑니다. 지금 와이즈 선수도 박상호 선수 힘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포스트업을 못하고 저렇게 슛을 쏘는 장면이네요. 박상호 선수도 사실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센터 포지션도 가능했었던 선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센터를 봐오다가 이제, 네,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이제 포드로 나왔는데 굉장히 힘이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네. KT가 또 정규 시즌에 우승했었을 당시에는 또, 젊은 박상호 선수가 MVP도 그렇죠, 했었고요. 네. 내외각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박상호, 네, 선수의 또 전성기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올 시즌을 앞두고 KT에서 자유계약으로 3년 계약을 맺으면서 박상호 선수가 39살까지 재선수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일단 계약 기간은.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했던 박상호 선수가, 그렇지, 나는 성공한 농구 선수,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아픈 데도 없어요. 네, 고참인데도.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볼 다툼 라이언스가 따냅니다. 이현민
라이언스 김현민 도움 수비 들어왔습니다. 외곽으로 빼냅니다. 김주가 왼쪽 코너까지 이광재가 다시 다가왔어요. 슛 던지지 못합니다. 가로차기 시도. 조성민이 한 발 더 뛰어주면서 공격을 막아냅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전주 KCC. 김종범 선수는 이 두통이 좀 계속되나 봐요. 네, 아무래도 너무 세게 부딪혔기 때문에 저렇게 얼음을 대고 오랫동안 대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통증이 꽤 있는 걸로 보이네요. 아, 이 장면에서 부딪혔었는데 전혀 준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김민구 선수나 같이 부딪혔었는데 김민구 선수는 코트에 나온 모습 보여줬었고 가족분들이나 결국 부산 KT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네, KT는 따라갈 만하면 상대한테 속공 아니면 저렇게 3점 슛을 허용하는 장면인데 네. 좀 약속된 수비가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지호 선수의 석점포 결국은 61-52 점차가 다시 9점 차로 벌어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KCC에서는 저렇게 김지우 선수, 송교창 선수가 또 반드시 또 이렇게 성장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KCC라고 하는 구단이 이 프로농구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또 힘을 기울이고 3년 연속, 3시즌 연속 프로농구 스폰서를 하고 있는데다가 전주에서의 농구 열기는 사실 전주시가 했다라기보다는 KCC가 좀 만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KCC가 진짜 농구 발전을 위해서 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성적만 난다면 또 많은 관중들이 또 경기를 또 밖에서 볼 수도 있게끔 못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시청률 면에서도 KCC가 사실 잘 나오는 팀인데 올 시즌 앞두고 이 전주 KCC도 구단 옮긴다 안 옮는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지금 인기가 어떻게 보면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전통의 명문 구단이라고 하는 전주 KCC의 체육관이요. 제가 가본 10개 체육관 중에 단언컨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관중 속도 굉장히 손을 많이 봐야 되는데 아직 그 전혀 나아진 모습이 없고요. 또 네. 시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네요. 원래는 그 수원으로 옮길까 연고지 이전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전주시에서 뭐 체육관 뭐 고쳐준다 새로 지어준다 이런 얘기하면서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전주 팬들을 향한 KCC 기업 자체도 아 그래 우리는 전주 KCC였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어찌됐건 어렵게 여기 전주에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물어봤더니 뭐 아직 계획은 뭐 크게 정확하게 나온 게 없는데 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되겠지라고 해서 된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또 네. 된다 해도 또 몇 년이 흐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 더 팀을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고친 게 전부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61-50입니다. 김명진, 이광재. 이광재 어렵게 던질 때 휘슬 올립니다. 자이스트 투샷. 이광재 선수가 자이스트를 넣어두는 모습이었고요. 또 조동현 선수가 또 선수 시절 때는 조동현 감독이 또 선수들 때는 굉장히 악바리 같은 그런 근성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또 선수들이 좀 감독 마음처럼 조금 악작같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기와는 상관없습니다만 조동현 감독과 조상현 코치와 성격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조동현 감독은 조금 부상도 많았고 어쨌든 조상현 코치보다는 조금 이름값이 좀 덜했던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굉장히 성실한 플레이로 열심히 해서 또 부상도 이겨내서 그런 모습까지 했고요. 또 과거에 또 조상현 코치는 또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 또 슈터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생이 더 먼저 감독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최후의 승자는 지금 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패스 연결 살려납니다. 부산 KT. 김명진, 조성민. 다시 김명진입니다. 외곽으로 이광재, 박상호. 이광재에게 주는 척 했습니다만 이현민이 다시 따라붙어요. 박상호. 밀어붙입니다. 김호범의 수비 돌아서면서 올립니다. 득점 좀 한 채 박상호. 박상호 선수의 주특기죠. 저렇게 미스매치일 때 포스트업을 해서 네, 메이드를 하는 장면. 오랜만에 보는 박상호 선수의 포스트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박상호 선수가 KT 와서 해줘야 되는 역할도 커요. SK 시절에는 김선영이라고 하는 슈퍼스타 그리고 김민수라든지 여러 선수들과 함께하면서 본인 몫만 했으면 되겠는데 KT 와서는 참 역할이 커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팀에서 또 고참이고 또 네. 실력 외에서도 또 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또 박상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비시즌 때도 한참 어린 동생들과도 뭐 형 동생처럼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면서 분위기 끌어올리는데 많은 인기를 했던 박상호 선수였어요. 뭐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면 꼭 자유투를 못 넣어요. 아, 공격권 어디로 선언되나요? 네, 계속해서 부산 KT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아, 라이언스 선수가 표정이 좋지 않네요. 지금 판정이 좀 못내 아쉬웠던 라이언스입니다. 라이언스 선수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보면 저희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경기가 잘 풀릴 때, 안 풀릴 때 표정에서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라이언스 선수예요. 정말 잘하는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 보면 정말 표정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라이언스 선수는 다 알 수 있어요. 에미 선수가 좀 그렇잖아요. 네. 에미 선수는 굉장히 매너가 좋은 편의 외국인 선수죠. 김영준, 샤클락 5천을 거두고 있습니다. 돌파 시도, 이현민이 막아 세웠습니다. 어렵게 던졌어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리오 라이언스. 이현민. 61-54 스코어. 김현민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길게. 김지우 원드리블 이후에 쏩니다. 3점슛 두 방이 또 KCC가 도망갈 수 있는데 또 발판을 마련합니다. 김주의 석점 두 방 64-54 다시 10점 차가 됐습니다. 이제 3쿼터 1분 20초 남았습니다. 이광재 박상호 다시 이광재 빈 공간이 생깁니다. 석점 약간 길었습니다. 아 반칙이에요. 김지우의 파울입니다. 지금도 KT는 이광재 선수의 슛이 불발이 됐지만 또 연결하는 장면은 굉장히 매끄러웠거든요. 여기서 김지우에게 빼주고 그렇죠. 김지우 선수의 패스웨이크가 박지우 선수를 완전히 따돌리고 또 3점을 성공하네요. 아, 입모양 보니까 대박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김지우 선수가 가장 빛났던 시즌은 김지우 선수의 신인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드래프트 끝나고 오자마자 LG 경기였거든요. 네. 3점슛을 5개인가 6개를 넣었는데 그러고 그러니까. 한 두세 경기 잘하고 바로 약발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아, 공격권 넘어가네요. 전주 KCC를 향합니다. 김지우 선수가 장점이 외곽슛에 분명히 있는 선수인데 또 저 선수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수비에서도 굉장히 보완할 부분이 많거든요. 본인이 좀 그런 점을 보완한다면 리그 최고의 슈터로 또 성장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만들어서 던지는 공은 아직까지 물음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안에 들어갔다 나온 공 던졌을 때 성공률은 뭐 리그에서 거의 최정상급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어요. 그렇습니다. 또 슈터들은 또 뻔뻔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 선수가 또 슛 안 들어간다고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걸 또 김지우 선수의 또 장점입니다. 라이언스 갇혔습니다. 두 명의 수비 반칙. 팀 반칙 상황인데요.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김명진 선수 개인 반칙 두 개가 됐고요. 아 항의에 대해서 일단은 1차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김명진의 반칙이 선언이 됐고요. 네, 팀 지금 반칙. 또 KT 선수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 라이온 선수가 인사이드로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더블팀을 갔는데 라이온 수가 저렇게 외곽에 있을 때는 굳이 더블팀을 저렇게 강하게 할 필요 없고 빨리 빈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포스트업 시도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인 수비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파울을 안 하는 수비가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KT 입장에서는 라이언 선수가 저렇게 바깥에 나가서 슛을 쏘는 게 오히려 고마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언 선수가 저렇게 밖에서 볼을 잡을 때는 굳이 힘들게 더블팀을 갈 필요가 없고 가는 척만 하다가 얼른 수비를 다시 찾아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그렇군요. 라이언스 선수 두 번째 제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65-55의 스코어에서 11점 차로 점수 벌린 라이언스입니다. 방금 하면은 그 선수를 잡은 걸까요? 체리더를 잡은 걸까요? 주켄 선수와 또 체리더가 많이 잡히면서 미녀와 야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갸로챙이 성공하는 전주 KCC였습니다. 라이언스가 손 드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송교창 라이언스 쪽으로. 그렇죠. 저렇게 예, 나가면 더블팀 갈 필요 없죠. 라이언스 빼줬어요. 패스 어렵게 살립니다만 신명호의 발이 라인에 닿았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라이언스가 저렇게 외곽에 나가서 공을 오래 갖고 있는 거는 KCC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네. 아 지금 신명호 선수가 이 공을 어렵게 살려내려는 모습이었는데 이현민 선수와 김효범 선수가 곧바로 신명호 선수에게 뭔가 움직임을 좀 이야기하는 모습이었고요. 라이언스 선수도 아 왜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았냐라는 그쵸. 제처인가요? 저건 남 탓보다 자기 탓이거든요. 아, 네. 이재도 신명호 스틸롤입니다. 아 빠른 이재도 그리고 수비가 가장 좋다는 신명호의 맞대결이었는데 이광재가 던집니다. 3쿼터 이렇게 끝납니다. 66대 55 전주 KCC가 11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가 한 명인 상태에서 KT는 전반 점수 그대로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방을 했었다 볼 수 있겠고요. KCC는 다소 조금 뻑뻑한 경기력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게 3쿼터를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4쿼터 두 팀 모두 외국인 선수 한 명만 뛰어야 되는 쿼터가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 11점의 점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